Super hexagon. Begin. Game over. Begin. Mine. Game over. Annyeong. Oh. 너무 피곤해서 낮잠 자다 왔다.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났지 오늘? 너무 늙었다. 너무 늙었어. 딴 따라란. 영어 못 읽어요. 감으로 때려 박으세요. 그림체가 딱 고갤러 취향 아니냐? 어? 엄청난 도트. 난 도트 게임이 좋아요. 돌죽 같은 게임이 좋아. 빵. 짠. 아, 잠깐만!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옛날에 두 종족 있었는데, 인간과 괴물이었어요. 둘이 전쟁을 해서, 인간이 이겼어. 대충 번역하자. 너무 빠르네. 그 괴물들을 지하에다가 봉인했어. 마법으로. 10년이 지나고, 에보스산, 2010몇 년. 전설에 따르면은 이곳에 오른 사람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꼬맹이가 올라갔나 보네. 왜 떨어졌을까? 꼬맹이가 떨어졌어. 언더테일. 어. 리셋. 안 돼. 이 이름 할 수 없어. 잠깐만. 이거 리셋 어떻게 하냐? 5분 해봤지. 그래도 무슨 게임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리셋 안 돼? 이거 그냥 그대로 가야 돼? 아, 이지로 가야 돼, 그러면? 아이씨. 영원히, 한 번 이지는 영원한 이지인가? 알았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어. 뭐, 이름이 이지일 뿐인데. 상관없지, 딱히. 리셋. 이름이 선택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못 봤구나? 예스. 이름은 그대로야. 캬. 완전 표정이, 어? 표정이 그냥 불만이 많아. 이지는 불만이 많습니다. 꽃이다. 하우디! 난 플라우리야. 플라우리 더 플라워지. 헤헤헤. 왜 나에 대해 소개하겠니? 네가 나 모르는 거는 매우 무례한 것 같군. 맞나? 너에게 좀 매너란 걸 가르쳐야겠어. 약간 윗배인 내가 널 가르쳐줘야겠군. 준비됐니? 간다. 하트가 보여? 이게 너의 영혼이야. 너의 정수라고 할 수 있지. 너의 영혼은 약하지만 레벨을 얻으면서 점점 강해질 수 있어. 레벨이 무슨 뜻이냐고? 물론 사랑이겠지? 사랑이 좀 필요하지, 안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좀 너에게 사랑을 줄게. 표정 봐. 사랑은? 작고 하얀 우정의 탄환으로부터 공유돼. 준비됐니? 이거를 얻어. 이거 안 봐. 이봐 친구, 놓쳤잖아. 다시 해보자. 알겠어? 실황. 장난해? 네 뇌가 없냐? 탄환해! 맞으라고! 너 여기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구나. 그렇지?
눈치챘구나. 그렇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넌 내가 그냥 고통받는 걸 좋아했을 뿐이야. 죽어. 오! 아니, 그 방송하기 전에 튜토리얼을 해봐야 될거 아니야. 얼마나 못된 놈이니, 이런 불쌍하고 무고한 어린애를 괴롭히다니. 걱정하지 마라, 아이야. 난 토리엘이야. 유적의 유적을 지키는 사람? 유적을 지키는 사람 같아요. 난 혹시 누군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여길 매일 온단다. 네가 여기 사람이 떨어진 건 처음이구나. 따라오렴. 내가 무덤을 뭐야, 안내해줄게. 이쪽이야. 짠. 헤이. 뭐야. 유적의 그림자가 보인다. 너에게 뭐라고 생각해? 위역이 약간 애매한데. 뭔가 확고한 의지를 다져주게 한다. 세이브가 되는 거야? 이 빨간 이 별이 세이브가 되는 거야? 너의 새로운 집에 온걸 환영한다. 무고하니요. 왜 맘대로 새로운 집이지? 유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해 줄게. 유적들은 퍼즐로 가득 차 있어. 어쩌고저쩌고. 계속 퀴즈를, 그니까, 뭐야, 문제를 풀면서 방을 나가야 돼. 알았어. 이런 식으로 퀴즈가 있다는 거는. 근데, 딱히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진행하려면은 몇 개의 스위치를 눌러야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눌러야 될 뭐야, 눌러야 될 스위치를 이미 눌러놨어. 뭘 눌러야 했다는 거지? 보여주겠다고. 이걸 누르라고? 이거 누를 거야. 안 돼! 다른 스위치를 누르고 싶을 거야. 심지어 너희를 위해 표시를 해놨어. 아, 이거 누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자랑스럽단다. 다음 바로 가자. 지하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몬스터 공격할 거야. 살면은 몬스터 공격할 거야.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돼. 하지만 걱정하지 마렴. 아주 간단하단다. 괴물을 만나면은 싸움에 들어갈 거야. 스타일 가봐도 평화로운 대화에
대화를 할 수 있어 그런 뜻인가? 알았어. 그래서 덤이랑 연습해봐.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진행을 위해서 빠른 번역이 안 되는 거는 대충 넘어가 줄게. 뜻만 설명해주면서 의역까지 되면은 설명해주고. 뭔가 하면 너무 늦게 될 것 같아. 범이를 만났어. 어? 죽여버렸다. 범이는 싸움을 위한 게 아니야. 말, 대화를 위한 거라고. 잠깐. 나도 모르게 때렸는데? 아무 다치고 싶지 않, 자. 따라와. 나도 모르게 죽여버렸어.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안 해봤거든. 또 다른 퍼즐이 있단다. 네가 풀면은 좋겠구나. 무슨 퍼즐일까? 어? 개구리.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X. 체크. 공격력 4, 방어력 5. 라이프 is difficult for this enemy. 이거 약간 뭐라고 해야지? 어? 뭐야? 째려보니까 갔어. 연락이 없네. 뭐 퍼즐 같은 게 있나? 내 몬들은 계기 없네. 가요 누나. 야, 이게 퍼즐이야. 하지만 내 손을 잡으렴. 친절해. 왕친절 누나. 손누나. 내 타월엔 역해가 생각나는 거. 퍼즐이 지금 약간 위험해 보이는구나. 잘했단다 내 아이야. 하지만 어려운 부탁이 있단다. 방 끝까지 네 스스로 와주길 바란다. 용서해주렴. 엄마! 어디 갔어? 뭐 벽 없는데? 얼굴은 보면 볼수록 참 정감 가는데. 어? 안녕 네, 걱정하지 마. 난 널 떠나지 않는단다. 오씨, 깜짝 놀랐잖아. 이 기둥 뒤에 숨어 있었단다. 날 믿어서 고맙다. 하지만 이 연습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단다. 너의 독립심을 시험하기 위한 거란다. 좀 일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혼자 좀 있어야 돼. 여기 있으렴. 혼자 돌아다니기는 위험해. 생각 있어. 너에게 내 핸드폰을 줄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하렴.
시작하겠어, 알겠지? 시작하겠으라고. 어? 나와버렸다. 따르릉. 안녕? 토리엘이야. 너 방에서 나가지 않았지? 내가 설명할 퍼즐들이 아직 남아있단다. 혼자 풀기에는 매우 어려울 거야. 아, 위험할 거야. 착하겠어, 알겠지? 미안합니다. 리빗, 리빗. 죄송한데요, 인간. 몬스터랑 싸우는 거에 어드밴스를 가지고 있어요. 엑서서드웨이 온 파이트 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특정한 방식으로 액트하거나 그들이 쓰러질 때까지 싸운다면. 아, 그들이 거의 쓰러질 때까지 싸운다면. 그들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몬스터가 싸우고 싶지 않다면 제발 부디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인간. 리빗. 짠. 이것도 저장 포인트네. 저장. 야, 14분이나 써봤어. 빔썸. 아, 이게 죽어버렸어. 나 몰라. 이게 뭐야? 오! 이건 트라이언 에러인가? 임성이 또 나타났다. 이번에는 살려보자. 아, 책. 공격력이 5다. 방어력은 0이다. 센스 투 사파이트. 싸우기엔 너무 감수적인가? 그래서 이걸 이 하얀색을 피해야 돼. 감수성이 더 많다. 라벤더와 보스볼 향. 겁주기. 뭔가 팔을 들어서 겁을 줬어. 난 이걸 감당할 수 없어. 머시 해볼까? 머시. 스페어. 남겨둔다. 그런 뜻인가? 남겨둔다? 항복시킨다라고 하면 되겠나? 아, 또 떨어졌어. 여기로 가면 되잖아, 그냥. 따르릉. 안녕, 토리엘이야. 너는 뭘 좋아하니? 시나몬이나 버터스코치? 시나몬. 오, 알았다. 고마워. 아이, 한 발짝 나가. 집착이 왜 이렇게 심해? 버터스코치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 너 취향 알겠지만, 하지만
접시에서 그 버터스코치를 발견하면 코를 치워버릴 거니? 알았어 알았어 이해했어. 참아줘서 고마워. 밀면 되겠지? 어? 아 얘 또 나왔어! 꺼져. 공격이 무해 거의. 날 맞출 게 없어. 도망가라. 아직은 놔준다 내가. 어! 여긴 끝에 길이 없네. 아이! 이 깨구리! 얘는 아까 죽였었지. 이번엔 살려줘볼까? 말 알아듣지 못했지만 쫀 것 같다. 오! 머신. 아 벽에 있다고. 읽을 게 없는데? 아 떨어져서 읽어야 돼. 어? 어, 안 읽어도 알겠다. 이 길대로 가는 거구나. 죽어! 봐준 것도 한두 번 있어. 꺼져, 빨리. 귀찮게 하지 마. 이 길대로 가면 돼. 짜란. 그냥 다 밀면 되나? 몰즈멀. 길이를 막았다. 몰즈멀이 뭐야? 몰즈멀? 책. 어쩌다 어이씨,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 내가 없다. 죽여야지. 어, 이거 이제 얘부터 어, 맞았어. 공격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다. 죽어. 싸움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죠. 약간 탄막 슈팅이랑 JRPG랑 저 뭐야 야, 누가 날 밀래? 뭐야, 돌이 살아있네? 응? 움직여달라는 거야? 움직여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좋아. 너를 위해서, 펌킨. 호박이라고 하네. 응? 좀 더 움직여달라고. 알았어, 이건 어때? 아이, 새끼! 이쪽 말이야, 이쪽. 아, 진짜 빡치네. 다른 방향이야? 알았어. 오, 착한데? 어? 이 새끼가.
머물러달라고? 정말 피곤하게 하는구나. 새끼. 인성이 아주 저장인가? 저장. 지진 여기 오래 있었던 것 같다. 테이블에 눌러붙었다. 뭐야 이건? 자고 있네. 어디 곤일? 갔냐? 데이? 주인공이 단순데 복수 취급하네. 갔니? 하고 자는 척, 아니, 자는 척 하고 있어 이 새끼. 자는 척 하기 위해 자는 척 하고 있다. 강제로 지나가? 어? 귀여워 보인다. 헤이! 책! 공균역 집, 방울역 집. 유머 감각이 없어 보인다. 안녕? 난 정말, 정말, 정말 재밌어. 오오오오오오오오! 내가 여기 없었으면 한데. 힘을 내. 억지 웃음을 줘줬대. 억지 웃음을 줘줬대. 에. 뭐야 이거. 좀 더 나아 보인다. 멋있. 난 괜찮아. 고마워. 어. 이게 아닌가? 오씨. 잠깐만. 힘을 내. 어? 조크. 아, 한 번 더 하면은 다른 문자가 뜨네. 조크. 농담을 했다. 하하. 어이씨, 안 통해. 랩스타룩의 분위기를 좀 향상시켰다. 그러니까 기분을 좀 좋게 했다 하겠지? 멋있지. 어이씨! 야, 임마! 그만 때려. 좀 더 힘을 내라고 해야 되나? 내 귀여워서 죽이긴 싫은데.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한다. Let me try. 이걸 좋아하니? 너의 반응을 기다린다. 웃어줘야겠지, 한 번 더? 오. 감동했어. 난 이 유적에, 여기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끔 이 유적에 와. 하지만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난 것 같고. 오. 길을 비켜줄게. 착한데? 얘 그 파수야, 파수. 몬스터 파수야. 놓쳤니? 스파이더 백세일 다운 앤 투 더 라이트. 스파이더 백세일? 거미빵 할인? 스파이더, 스파이더로 만들어진 스파이더를 위한 스파이더이. 아, 그 링컨 연설이네.
진짜 거미만을 위한 것입니다. 어? 7골드를 거미줄에 냅둔다. 어? 거미들이 내려오더니 너에게 도넛 줬어. 스파이더 도넛! 체력을 12 채워준다. 개기없네 게임이. 하나 가져가야지. 뭐야 너. 리빗리빗 한숨. 내 친구는 내 얘기를 전혀 듣지 않아. 내가 얘기하면은 항상 X를 눌러가지고 말을 취소해. 맞아, X를 눌러서. 적어도 넌 내 말을 들어주는군. X를 눌러서 이제 대화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겠지. F4가 풀스크린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 F4가 뭔 뜻일까? 네 마리의 개구리? 하지만 여기에는 개구리가 세 마리밖에 없어. 난 너가 뭐야? 관대하다고 들었어, 인간아. 인간에겐. 어? 몬스터가 노란 이름이 되면은 너가 이제 그거를 뭐야, 항복시킬 수 있어. 뭐 어떨 수니까 없대. 어떻게 생각해? 도움이 됐어. 기억해, 스페어링은 단지 네가 싸우지 않겠다는 의미야. 언젠가는 그들의 이름이 노란색은 노란색이 아닐지라도 네가 그 스페어를 해야 될 날이 올 거야. 마리 만났네. 아! 오오오오 합동 공격이야. 잠깐만. 죽여 그냥.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합동력인데 나한테 잘 안 오네. 밀풀 안겨드렸어요. 어? 안 누르니까 안 때리네. 안 눌러봤는데. 뭐씨. 아, 얘는 지금, 아, 이렇게 노란색이 뜨네. 이렇게 딸피를 만들어도 그냥 접해가지고 보낼 수가 있어. 이거 뭐야? 가버렸는데? 따르름. 여보세요? 와이어 클린업. 어? 나는 아, 내가 다 청소를 하고 왔구나. 청소를 이제 끝났어. 뭐 드신가? 아, 이렇게 일찍 합류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몰랐어.
많은 것들이 있을 거야. 이곳저곳에 많은 것도 있을 거야. 빨리빨리 해석 못하겠는데? 여기저기, 아 여기저기 구라가 많다고? 좋아. 아 필요한 것만 집으라고? 아 그러네. 줄 수 있지만은 네가 줄 수 있는 것보다는 오래 많이 줍지 마. 언젠가는 너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어떤 거를 원할 거야. 아 가질 수 있을 거야. 아 볼 수 있을 거야. 주머니를 채우고 나갈 수 있어. 아 뭐야? 떠나면 떠날 수 있어. 아 떠나. 아이고 씨.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냥 지역을 해야 되나? 내가 의역할 실력이 안 됩니다. 또 왔어? 차량 왔어. 근데 때리면은 머시를 할 수 있어. 얘는 근데 뭐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아 춤추고 있네. 너의 팔을 흔들어봐. 졸라 귀엽네요. 이건 뭐야? 스위치가 하나 있어. 스위치 찾아보라는 건가? 어 뭐야? 베지토이드. 섹토이드도 아니고 베지토이드야. 책. 서빙 사이즈. 몬스터 하나. USDA의 모니터링 되지 않음. 이건 서양식 의미가? 유머인가? 뭔지 모르겠네. 비타민 A를 함유하고 있어요. 어. 어? 건강한 식사를 제공해줬어. 어? 아 녹색을 먹으라고? 디너. 피가 찼나? 15였는데 방금. 녹색! 오케이. 오 피 1찼어 1찼어. 개고생하고 1체온이야. 잠깐만. 야 그냥 가라. 아 저기 스위치가 있네. 재밌는데? 띠용. 이제 가면 되겠지? 아 얘들 또 만났어. 보내주면 또 다 죽여버릴까? 빨리 가라고.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춤추는 거. 애들이 뭐해. 먼 문은 출구가 아니야. 뭔가 먼 문은 출구가 아니라. 뭐야 이게?
자주 일어나지 않았어. 아 이것들 아 시점이 바뀐 뿐이야. 딴딴 음악은 마음에 드는데. 다시 눌러볼까? 아무리 일어나지 않았어. 아무리 일어나지 않았어. 가볼까? 파란 버튼을 누르세요. 어? 파란 버튼이 없는데? 우리 가 춤춰. 방향을 바꾸는 것 뿐이랬지. 아 그럼 파란 버튼이 저기 있겠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빨간 버튼을 누르세요. 던전이 왜 이렇게 살.. 던전이 왜 이렇게 친절하냐. 어! 뭐야 먹어야.. 먹어야.. 항복을 시킬 수 있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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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나? 못하네. 먹어야 되나 봐. 녹색을 먹고 나머진 피하면 돼. 이것도, 이것도 먹어야겠네. 전투 방식이 진짜 특이해. 아 저 뭐야 못먹는 위치에 왔어. 네, 디바오라 해볼까? 디바오 충분히 약해지지 않았다. 저 팬 다음에 먹으면 될까? 저 팬 다음에 빡. 오오 오오 아 그냥 디너를 하는 게 낫겠어. 녹색을 먹어요. 먹었다. 알았어. 가. 좋아. 삥을 뜯었어. 그린 스위치를 누르세요. 아까 다른 방이 아니고 왼쪽 위에 있는 거네. 그러면 예스. 또 있어 이거. 얘들은 그냥 게다가 싸우지도 않아. 그냥 간다. 뭐지? 어? 장난감 칼을 발견했다. 장난감 칼을 어? 장비할 수 있어. 장난감 칼을 장비했어. 원래 막대기를 들고 있었네.
살을 줬다. 난 강해졌어. 오, 생각했던 것보다 좀 오래 걸렸구나. 아, 전화하고 있었네. 너 여기 어떻게 왔어? 다쳤니? 오, 내가 치료해줄게. 거기에 너를 혼자 냅둬선 안 돼. 이렇게 오래 냅둬선 안 됐었는데. 서파이즈 유라이트. 이렇게 놀리려고 했던 거 아니었단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것 같구나. 뭘? 일리오렴 꼬맹아. 뭘 숨길 수가 없지. 이상하다. 향이 나니? 짜잔. 버터스코치 시나몬. 아, 둘 다 넣었구나 결국에. 둘 다 넣었어. 재료를 물어보더니 둘 다 넣었어 결국에. 너의 이곳에 온 거를 기념하는 그런 파티네.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민달팽이 파티. 민달팽이 파이. 세상에. 민달팽이 파이. 또 다른 깜짝 선물이란다. 깜짝 선물이 아니라 뭐야, 스포 싹 다 철퇴해달라고? 누가 스포하냐? 내가 게임에 집중하느라 지금 못 보는데. 어디 보자. 누구의 입을 봉해야 되냐? 딱히 별로 입을 봉할 사람 안 보이는데? 그냥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스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걸 한다. 어? 나의 방이래. 네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방을 방까지 주네. 캬, 쓰다듬. 어, 뭔가 타는 냄새가? 음식 하나 탔나 보네. 처럼 편히 지내렴. 어? 뭐야? 캬, 음악까지 바뀌어. 갓겜 아니야 이거? 아이들을 위한 신발이 진열돼 있대. 비어있는 그 뭐야, 사진샵. 이 장난감들을 봐! 하지만 별로 흥미가 가지 않는다. 그래, 액자. 단어가 가끔씩 설명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방에 3개가 있는데? 어? 이게 뭐야? 특별한 게 없어 보인다. 이것저것 잡설명인데. 이 집은 민달팽이 좋아하나? 어디였지 엄마? 어? 안녕.
사이가 아직 식지 않았단다. 좀 자야 될 것 같구나. 알았어. 좋은 꿈 꾸렴. 어, 자러 내가 가야 돼? 재워주는 게 아니야? 내 집에 들어가자. 침대에 누우면 되겠지? 파이 내쫓어. 완전 친절한 거 아니야? 헤이, 벌써 일어났니? 여기 누군가 오는 것을 얼마나 기대는지 몰라. 내가 같이 읽고 싶은 책들이 많구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벌레 사냥터를 보여줄게. 벌레 사냥터? 벌레 사냥터를 보여주고 싶어. 너의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까지 준비해놨던데. 너에게 놀라운 일이겠지만 난 항상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사실 별로 놀랍진 않지? 너가 여기 살게 되어서 정말 기뻐. 뭔가 원하는 게 있었니?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뭐? 여기가 너의 집이야. 잠깐만. 이제 요약을 해주면은 주인공은 그 몬스터들이 봉인된 산에서 그 뭐야 떨어졌어. 추락했어. 그래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걷어준 거죠. 얘가 집이래. 내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 좀 들어볼래? 민달팽이들을 위한 뭐야? 70 요리법이라고 해야 되나? 요리법 같아. 70가지 요리법. 이건 어때? 난 유정을 나가고 싶어요. 사용법? 민달피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지? 익사이팅 스네이크. 민달팽이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 어때? 사실은 어때? 민달팽이가 사실은 맥텍 쇼레이시스 신발레이스? 신발레이스라고 그냥 번역하면 되나? 최악의 신발레이스를 만든다는 거를 알고 있었니? 흥미롭지? 신발끈? 신발끈이네. 그렇구나. 왜 이렇게 달팽이에 집착해? 어떻게 요즘에 나가냐고. 뭔가 해야겠구나. 여기 있으렴. 내 요즘에 나가는 걸 싫어하네. 얘가 자꾸 말을 돌리는데 넌 뭐야. 말을 착하게 해. 지금 손나한테 말을 애미? 어디 갔어? 뭐야 이거?
집으로 돌아가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지. 그렇지? 우리들은 이 유적의 끝에 누워있다고 하면 되고 그냥 묻혀있다고 해야 되나? 묻혀있단다. 남은 지하세계로 통하는 문은 하나야. 난 그걸 파괴하려고 해. 아, 이 앞에 유적의 끝이 있단다. 누구 다신 여기 나갈 수 없을 거야. 이제 좋은 착한 아이가 돼서 위로 올라가렴. 유일한 문을 부신다고? 안 돼! 안 돼! 야, 너 뭐야! 여기에 떨어진 인간들은 모두 같은 운명을 맞지. 난 그것을 보고 또 봤어. 그들은 와서 그들은 떠나지. 그리고 그들은 죽어. 너가 만약 유적을 떠나고 싶다면 그들 아스고어가 널 죽일 거야. 널 보호해주는 건 나 혼자야. 알아듣겠어? 너의 방으로 돌아가. 날 멈추려고 하지 마. 이게 마지막 경고야. 진행 좀 빨리 해주세요. 네가 게임이 켜서 빨리 해요. 일해라 저래라 하지마. 이렇게 떠나고 싶니? 다른 애들과 같구나. 이거의 해결법은 한 번만 하나밖에 없단다. 너 자신을 증명해. 너가 살아남을 게 충분히 강하다는 걸 증명해라. 나에게. 어? 엄마랑 싸우는 거야? 체크. 어? 80. 오! 말로 하자. 말로 어떤 주제도 생각할 수 없었다. 오오오오 깊은 웃음을 지었다. 말로 하자. 뭔가 주제를 생각하려고 했지만 오오 잠깐만 잠깐만! 마법 공격을 준비한다. 아이러닉하게도 대화는 이 상황을 위한 솔루션이 되지 못할 것 같다. 잠깐만! 어이씨! 어이씨! 싸워야 되나? 이걸 눌러볼까? 어? 반응 있다. 반응 있어. 반응 있는 걸 하면 돼. 반응 있는 걸 하면 돼. 계속 피하면서. 그 전에 죽을 것 같지만.
아니야, 아까 한 줄이었는데 두 줄 됐잖아. 세 줄 됐어. 반응이 있어! 어, 잠깐만! 오! 어, 물음표가 생겼다. 어, 어, 어! 하하하하하하! 개재밌는데? 뭐 하는 거야? 어, 어, 어! 공격하거나 도망가라고! 어, 계속하면 반응이 될 것 같아. 어, 잠깐만, 잠깐만, 맞았다. 아, 뼈 맞았어! 이런 방법으로 뭘 증명하려고. 오. 아! 죽는다! 파이를. 거미 도넛을 먹자. 오, 피를 탔다. 해보자. 나랑 싸우거나 떠나. 오. 당신을 바라본다. 그만해. 아, 아. 아퍼. 제일 참 남았다.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보지 마. 어! 오, 뭐야. 가버려. 어, 뭐야. 어, 뭐야, 야. 난 안 때려. 죽을 때 되니까 난 안 때리는데? 에이!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얘? 표정이 바뀌었어. 깊은 한숨을 쉰다. 어? 드디어 반응이 왔다. 너가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거 알겠지만, 하지만. 하지만 위로 제발 올라가렴. 말하는 거 아니고. 정말 잘해줄게. 약속해. 같이 오래 있진 않았지만.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제발 위로 올라가렴. 운다. 손누나 운다! 울지마. 하하. 웃기지. 내가 이런 아이 하나 한 명도 구할 수가 없다니. 계속 대사가 바뀌는 거니까 그냥 계속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얘. 여기 그냥 갇혀있는 거는. 아, 여기 그냥 갇혀있는 걸로. 뭐야, 불행할 수는 없겠지.
유스템? 뭐야 이거? 유적을 사용했다고? 너가 익숙해지면은 되게 작게 느껴질 거야. 그런 의미인가? 이런 곳에서 자라나는 거는 옳지 않아. 내 기대, 나의 외로움, 나의 공포. 내가 너에게 그런 것들을 같이 키우면서 뭐야 심어놓겠지, 뭐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자기의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다 제쳐줄게. 아 그래? 이게 따로따로 나오니까 잘 해석이 안 돼. 옆에서 번역조가 따로 열심히 얘기를 해줘. 어 끝났네. 근데 정말 여기 나가고 싶다면 멈춰지지 않겠어. 이게 게임을 하면서 막 동시 번역하고 막 그러면 정신없어. 방송 보고 토익 책 100점으로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말을 싸가지없게 하면은 순식간에 목이 날아가니까 조심해라. 본보기를 한 명 죽여줄까? 오빠이. 다신 뭐야, 돌아오지 마렴. 너가 이 얘기를 빌어. 게임을 위해, 게임 진행을 위해서 나가야지. 나가기 싫다. 스토리상으로는. 뭐야 이거. 어, 꽃, 이 싸가지 없는 꽃 또 나왔네. 영리하군. 아주 영리해. 너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이 세상에서는 죽거나 죽이거나야. 따라서 네 멋대로 룰을, 아, 네 멋대로 놀지 마. 어? 요 아웃 룰? 약간 다시. 너는 네 너의 스스로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 난 여기서 아니 다른 말을 기대했는데 이렇게 되네. 난 한 사람과 삶을 공유했지. 헤헤헤. 거기 힘썸 베슬스. 아 이거 잡몹들 이름이네. 이 이름들에 대해 생각해봐. 이런 괴물들이 가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얘들이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누군가는 누군가의 토리엘이었어. 아, 토리엘을 가질 수 있었어. 그러니까 너처럼 운이 좋을 수 있었어 라고 할 수 있게. 이기적인 브렛이 뭐지? 이기적인 놈. 그냥 약간 슬랭가 단어인가? 브렛이 뭘까? 약간 거친 뜻 같은데. 이기적인 놈.
누군가 너 때문에 죽었어. 뭐야? 입 털더니 그냥 갔네. 이 새끼. 무슨 루트, 무슨 루트 얘기하지 마라. 당장 책은 먹인다. 스포성 발언을 절대 하지 마. 입이 근질근질하면 내가 입을 닫아줄게. 알겠니? 나 이거 1회차니까. 1회차라고 적어놨지. 스포하지 말라는 뜻이야. 유료밖에 나왔죠. 큰 나뭇가지인데 들긴 너무 무거워요. 어떡하지? 이게 유명하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덜 유명한 게임이라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습하지만. 뭐야 너? 인간. 이웃을 환영하는 방법을 모르냐? 뒤로 돌아서 내 손을 악수하자. 오이씨 뭐야? 해골이다. 아하! 올드 후피 쿠션 있는 한테 뭔가 손을 빼는 그런 장난을 했나? 야 이거 무슨 뜻이냐? 도저히 모르겠는데? 아, 방구 쿠션 장난이야? 방구 쿠션 장난. 이거 항상 재밌지. 어, 그건 그렇고 너는 인간이네, 그렇지? 참 희한하구만. 난 샌즈야. 스켈레톤 샌즈지. 난 지금 사람을 보길, 난 사실 여기서 사람을 보길 기대하고 있었어? 감시하도록 되어 있었어? 아 여기서 인간이 오는 거를 감시하는 게 됐다고? 난 누군가 잡는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내 형제 파피루스는 그는 인간 사냥 광신도야. 어? 내 생각에는 그가 저기 있는 것 같아. 인간 사냥 광신도가 저기 건너편에 있대. 나 이게 생각 있어. 이 게이트를 지나 싱기? 싱기? 싱기가 뭐지? 이 문 같은 건너가. 오른쪽 와서 아 이 발을 사람 막으려고 해놨는데 너무 넓게 해놨어. 저 램프 뒤로
빨리 개. 빨리 저 램프 뒤로. 아, 아 숨었네. 안녕, 동생? 내가 동생 맞나? 동생 같아 분위기는. You know what's up, brother. 안녕, 형. 8일이 지났고 넌 여전히 You celebrate your puzzles. 너의 퍼즐들을 You celebrate. 뭐라고 해야 되냐? 모르는 단어 나오면은 내가 검색 못 하니까 재조정. 아, 재조정. 그래. 너의 퍼즐들을 재조정했다. 약간 왈도체 같은데, 느낌이? 아, 일을 안 해. 그러니까 트랩들을 재조정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지. 넌 그저 여기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 대체 뭐 하는 거야? 이 램프를 보고 있었어. 참 멋있지? 한번 볼래? 아, 이 새끼 말하는 거 보소? 여기 숨었는데. 아니야, 난 그런 시간이 없다고. 여기 인간이 오면 어떡해? 나는 준비됐어. 나는 뭔가 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뭐가 된다는 거지? 해적왕? 난 반드시 인간을 잡을 거야. 그리고 나 위대한 파피루스님은? 모든 합당한 우터리? 아이 우터리? 지금 지금 뭔 뜻이야? 마땅히 받아야 될걸 받겠다. 아, 또 나오네. 아, 내가 저 학벌드립 싫어한다고 했지? 잘가라. 눈에 띄면은 굿바이. 아! 차 없어. 댕광댕광이야 그냥. 아이씨, 또 게임 흥청흥청 했잖아. 졸라 장난해 진짜. 난 로얄 가드에 들어갈 수 있겠지. 사람들은 내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거야. 나는 모두의 키스 속에서, 그러니까 모두에게 키스 아침에 매일 아침마다 키스 샤워를 받을 거야. 고결러든 뭐든 상관없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는 거야. 똑같은 시청자일 뿐입니다. 아마 이 램프가 널 도와줄 거야. 도와줄 수 있겠군. 잠깐만, 얘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야, 넌 도움이 안 돼. 이 게으른 뼈야. 이 새끼 자꾸. 다행이다. 네가 하는 일은 여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분독을? 분독은 뭐야? 모른다 나온 데보다 막혀. 분독을. 쓸데없는 일? 삐대다. 뭐 그런 뜻이래. 그냥 여기 앉아서 그냥
닥치고 있잖아. 점점 더 게으러지고 있어. 이봐, 진정해. 난 오늘 엄청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어마어마한 일을 끝마쳤다. 턴오버크를. Take it easy. 스켈톤. 말장난이겠죠? 스켈레톤. 싼질. 이봐, 너가 좋아할, 이리 와봐. 너가 좋아할 거야. 나는 그걸 싫어해.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돼? I am and I hate it. 어쨌든 난 싫어해. 아, 너 피식했잖아. 아, 그러네. 싫거든? 아, 웃긴 했지만 싫어한다. 그러네. 계기 없네. 웃긴 했지만 싫어. 하. 왜 나같이 위대한 사람이. 리코네이션 뭐였지? 아, 단어가 너무 많이 까먹었다. 공부를 안 해도 오래됐어. 유명해지려고. 아, 존경을 얻기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될까. 와, 네가 정말 일하는 것처럼 들리네. 뼈로 다운터 뼈로 돌아가. 뼈 아래까지 이어져서 말하는 거네. 뼈가 보일 만큼 일한다고. 아, you attend to my project. 너의 일만큼 내 퍼즐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Put a little more backbone into it. 이거 언어 유인가? 아, 뼛속 깊이 새기라는 말인가? 이게 뼛속 깊이 새기라는 말인가? 하하하하. 하. 졸라 귀엽네. 네, 이제 나왔대. 이 새끼 너무 위험하잖아, 네 말이. 야. 빨리 가야 될 거야. 그가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가 돌아온다면. 나의 괴랄한 족, 막 농담들을 들을 수 있겠지. 세이브 포인트 없나? 사실 이봐. 우리 맵 내 뭐야, 형제가 싫어하겠지만 부탁 하나 들어줄게. 들어줄래? Kind of done. 나는 Kind of down? 내 형제가 최근에 좀 우울해 있어. 그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
그리고 널 찾는 거는 아마 그의 날이 오게, 그러니까 그의 염원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는 위험하지 않아. 그가 위험하려고 해도 위험하지 않아. 정말 고맙겠어. 무해해요. 착해요라는 거네. 상자를 사용할까? 뭐야? 이렇게 얻는 건가? 오. 얘 뭐야? 스노우 드레이크. 얘는 죽여볼까? 아, 공격 너무 약해. 오오오오. 죽어! 학살 엔딩이며, 노말 엔딩이며, 뭐 무슨 엔딩이며, 드립하지 마라. 1회차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한 번만 더 얘기해봐. 경고를 몇, 경고를 한 10분 만에 해야 되나? 다시 죽이자. 어우. 이겼다. 경험치를 얻었다. 당신의 사랑이 증가했다. 레벨이 증가. 레벨을 진짜 사랑이라고 하네. 이건 뭘까? 아, 아이템이네. 공격력이 더 높겠지? 장착했다. 낚싯대다. 미끼를 넣을까? 라투크. 뭐야 이거. 여기에 번호를 남겨놓고 전화하라고 했어. 어? 운딘? 언딘? 언다인? 그래, 나는 언다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지. 언다인이 뭘까? 등장인물인가? 어, 당황했다 지금. 산즈, 세상에, 저게 인간이야? 글쎄, 나에겐 돌로 보이는데? 야, 저기 있는 바위는 뭘까? 세상에. 저건 인간인가? 그래. 오, 세상에. 산즈, 난 드디어 해냈어. 아, 바위 앞에 있는 거 뭐냐고. 언다인이 나는 내가 될 거야. 유명한 에헴 인간, 넌 이곳에 떠나, 뭐야, 넌 못 지나간다. 나 위대한 파피루스가 널 막을 것이다.
내가 널 잡을 거야. 너는 수도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컨티뉴 계속하지. Only if you dare. 뭐야, 웃으면서 도망가 버렸어. 앞에 함정 설치해놨나봐. 오, 뭐야. 어쨌든 와봐라, 올 테면 와봐라, 뭐 그런 느낌이야. 좋아. Don't sweet it, kid. 내가 너를 위해서 아이소켓을 하나 비워줄게. 어, 남겨줄게, 뭐 그런 뜻이네. 해골식 유명가? 눈깔 구멍을 하나를 남겨준다고? 아, 아이오니를 위한. 오, 잠깐만. 오. 게임 하기는 미스. 어, 미스도 뜨는구나. 오. 오, 잠깐만. 죽어! 응? 아, Z를 또 누르래? 아, 녹색으로 돼서 안 보였네. 두 번 눌러야 되나? 두 번 눌러야 되나? 지금까지 한 번 누르면 되는데. 줘. 아니야, 지금 한 번도 한다 맞으면. 아, 연타가 가능하구나. 연타가 가능하군. 사랑이 증가했다. 레벨이 증가했어. 또 있지? 아, 또 몇 마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절대로 움직이지 마시오. 파이를 먹어야 될까? 캬, 틀을 꽉 찼어. 뭐야 이건? 뭔가 움직였나? 환영인가? 난 움직일 것만 볼 수 있어. 뭔가 움직였다면, 예를 들어서 인간이었다면, 그건 다시는 움직이지 못할 거야. 뭐야? 아, 이것도 연타야? 아, 그 주먹 무기라서 연타를 해야 되는구나. 아, 잠깐만. 어, 안 움직이니까 안 맞네. 아따따따따따따. 안 움직이니까 안 맞아. 저건 이제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 파란색은. 사랑이 증가했다.
이봐 여기 중요한 기억한 뭐야 중요한 기억할 게 있어. 내 동생은 매우 스페셜 공격 스페셜한 어택을 가지고 있지. 파랑 공격을 본다면은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지 않으면 너에게 뭐야 피해를 주지 않을 거야. 가장 쉽게 명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Imagine a stop sign. 스톱 사인을 보면은 넌 멈추지, 그렇지? 스톱 사인은 빨개. 파란 스톱 사인을 대신 생각해봐. 간단하지? 블루 스톱 사인을 생각하세요. 도움이 전혀 안 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돼. 오, 뭐야. 빙판이라서 자동 움직이네. 사방이 얼음. 동쪽만 스노우링 타운. 그리고 눈. 뭐야 이건. 안녕, 나 눈사람이야. 난 세상을 보고 싶어. 하지만 움직일 수 없지. 너가 만약에 친절하다면은 여행자여 부디. 아, 내 눈뭉치 정도를 하나 가져가는 거지. 내 눈뭉치 정도를 하나 가져가서 그걸 멀리 데려가줘. 알았어. 고마워. 스노우맨 피스. 눈사람 조각을 얻었다. 어, 체력이 찬다. 지구 끝까지 데려가줘. 이 앞에서 먹어버릴까? 인성질 할까? 아니 내가 너무 아이템 없어 근데 이런 건 나중에 하자. 넌 정말 게으르구나. 여기서 나 하룻밤 종일 낮잠만 잤어. 하룻밤이 어떻게 낮잠이야? 자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네. 그래 역시 낮잠이 아니야. 자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스 오호 인간이 도착했어. 너를 멈추기 위해 우리 형제가 퍼즐을 만들었지. 여기서 아 퍼즐 중에 하나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꽤 놀라울걸? 이거는 투명하단다. 전기 미로. 전기 미로. 이 미로의 벽을 만지면 헬시 아 이 오브가 하트 어택을 하트 잽? 어쨌든 심장 충격을 가할 거야. 재밌을 것 같지? 왜냐면 재미의 양을 여기서 아마도 가질 거 뭐야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건? 아 졸라 뚜껑이네. 이미는 알아듣겠는데 말로
연결이 안 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의 재미는 적을 거야. 한마 아 별로 재미 없을 거야. 그러네. 좋아 가도 좋아. 어 뭐야? 산재 무슨 짓이야? 내 생각에는 인간이 오브로 들어야 될 것 같아. 아 알았어. 이거 가지고 있어. 좋아 해봐. 잠깐만. 이 멍청이야 길을 다 알려줬잖아. 아니 대단해. 유 슬리퍼리 스네일? 무슨 민달팽이? 슬리퍼리가 뭐냐? 교활한 민달팽이? 너무 쉽게 풀었어. 너무 쉽게 풀었다고. 하웨버 The next puzzle will be not be easy. 그 다음 건 어렵지 않을.. 아 뭐야 그 다음 건 쉽지 않을 거다. 내 형 산즈가 디자인했거든. 컴파운드 will surely be compound. 컴파운드? 컴파운드도 뭐냐? 컴파운드 뭐야? 헷갈릴거다. 컴퓨즈가 아니라 컴파운드인데. 굴복이야? 아마 그럼 굴복할거다. 아마 그럴까, 그래 알아. 아 그럴 거라고 믿어. 하하하. 굉장히 귀여운데? 나 고마워. 내 동생이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더 웨어드 아웃핏. 그럼 그렇고 그가 입고 있는 걸 봤어? 코스튬 파티를 위해 몇 주 전에 그걸 만들었지. 근데 그 이후로 아 몇 주 전부터 코 저게 그냥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코스튬 파티 때문에 입고 있는 거구나. 그의 배틀 바디라고 부르면서 입고 있어. 인간 내 브라더 멋지지 않아? 뭐야 이건 상점인가? 이게 왜 안 팔린지 이해 못하겠어. 이거 아이스크림 가게 아니야? 아이스크림 가게를 겨울에 팔고 있어? 오! 손님이다! 아 미친놈이 아이스크림 산다고? 이 이걸로 너의 가슴에 온기를 줄거야. 미친거 아니야? 15골드 밖에 안해. 이게 제철 장사가 좀 반대인데? 해보 슈퍼 듀퍼 데이. 나이스 아이스크림 얻었다. 일단 하나 샀어. 호기심에 샀어요. 체력을 15초 준다. 농담이 아니라 뭔가 그 날씨 얘기를 얘기한 거랑 하는 건가? 뭘까?
뭘까 이거? 어? 공놀이다. 왠지 뭐야? 뭐야 이거? 개어이없네. 나도 뭔가 팔 거에 대해 생각해봤어. 프라이드 스노우를 좀... 뭐야? 프라이드 스노우를 원하니? 프라이드 스노우? 골드라고 했나? 50골드. 아, 이 새끼 봐. 정말? 5000골드나 돼. 아, 미친놈이. 돈이 없는데 어차피. 5만골드. 나의 마지막 제안이야. 아, 돈이 없다고? 괜찮아. 나도 눈이 없거든. 아재 개그가 아주. 아재 개그가 스멜 댄저 레이팅. 스노우 스멜, 스노우 멜 화이트 레이트 캔 비컴 옐로우 레이트. 뭔 뜻이야 이게? 뜻일까?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레드 스멜 인간 그린 레이팅 디스트리 앳 올 코스트. 뭔 소릴까? 의미는 알겠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다. 인간! 너가 준비됐길 바래. 산즈, 퍼즐 어딨어? 저기 있어. 땅 위에. 잘 믿어. 이곳에 지나갈 방법이 없어. 뭐야 이거? 몬스터 키즈 와드 서치. 아 이거 뭐야? 단어 찾기잖아. 그래서 한번 풀어야 돼 이걸. 야, 이거 풀어야 되냐고. 산즈, 저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 오늘의 십자 퍼즐을 준비할 걸. 뭐? 십자 퍼즐? 네가 그렇게 말했다는 걸 믿을 수 없고. 내 의견은 주니어 전불이 훨씬 더 어려워. 주니어 전불은 뭘까? 이것도 퍼즐 이름인가? 뭐? 진짜? 그 쉬운 이지 PC 워드 스크램블 단어 조합. 저기 근데 무슨 퍼즐인지 모르니까 뭐라는 거 같은데. 어쨌든 서로 그냥 아기 뼈들을 위한 거잖아. 뭐야? 하, 믿을 수 없군. 인간, 이걸 풀어봐라.
아, 뭐야. 결정해달라고? 뭐가 더 어렵냐? 전불이 뭔지 모르는데. 전불 해보자. 싼지편을 들어보자. 아하, 예스. 인간은 매우 똑똑하거든. 전불이 어렵다는 걸 발견하다니 좋아한다. 얘들 개그 꽁트냐? 내 형제를 위해서 주니어 전불을 선택한 거를 고마워. 어제 그는 호로스코프를 풀려다가 샷건을 쳤어. 호로스코프가 뭘까? 저장하고 파피루스의 노트다. 인간, 이 스파게티를 즐겨. 뭐야? 이 스파게티는 함정이야. 넌 이걸 먹느라 바쁠 거야. 너가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바쁠 거야. 제이프트 게임. 제이프트가 뭐야? 또 당했군. 파피루스에게 또 당했다고 생각할걸. 하하하. 아 잽. 다른 단어인 줄 알았어. 스파게티가 뭘까? 얼어붙은 스파게티가 담긴 접시다. 매우 차갑고 테이블에 눌러붙어 있다. 플러그가 꼽히지 않는 전자레인지다.